내가 무슨 화살 쪽이라는 거야? 불안이야? 저런 사람 지금 그러니까. 결혼했으면 어떡할 뻔했어. 그러니까. 우리는 꽁냥꽁냥꽁 냥냥냥냥냥냥냥냥냥. 뭐야? 우리도 오늘 좀 일찍 끝나잖아. 무슨 배드 나이다? 무슨 소리야? 어머, 어! 우리가 이따가 얼마나 바쁠 예정인데? 아니 우리가 이따 왜 바빠? 이따가 엄청 바쁠 예정이야. 아니 이따가 왜 바쁜데? 이새 만들 거야. 남의 남편이지만 허리 조심해야지. 안 돼, 조심하세요. 잠깐만, 오늘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. 오늘 밤 너를 홍콩을 보내주겠어. 어머어머. 아유, 홍콩을 보내주기는 개뿔. 그냥 홍콩 반점에서 탕수육이나 처먹겠어. 아니야. 오늘 밤 너한테 거침없이 달려가겠어. 제발 말만 하지 말고. 이놈의 홍콩행 비행기는 왜 맨날 결항이 되는 거야? 왜? 날씨가 안 좋아서 결항. 아주 기계가 고장나서 결항. 내가 그 여권을 펼쳤다가 닫았다가 펼쳤다가 닫았다가 펼쳤다가 닫았다. 아주 너덜너 떨어졌다. 아주 그리고 내가 홍콩 좀 가보려고 장어를 먹였는데 장어처럼 긴 똥만 싸. 내가 언제 그랬어? 오픈차를 먹였더니 보라색 똥만 싸. 마늘을 먹였더니 너만을 거부한대. 진짜 나 진짜 너무 속이 막 불타오른다. 파이어! 불타오르네. 잠깐만, 너 왜 한겨울에 배꼽티 크롭티 입고 왔니? 너 배꼽이 얼었어. 야, 너 MZ세대가 배꼽에 때가 있다. 저 지금 뭐 하시는 거? 저 무사로운 손님이. 손님이네. 죄송해요. 골라보세요. 아, 무사로우셨어요? 아이고. 어, 손님! 여기야, 네. 배추도 있고. 배추도 있고, 엄청 많은 일 있었어. 혹시 그 앵두도 있을까요? 아니, 저 앵두가 겨울철에 어딨어요? 앵두는 없는데, 앵두. 둘러보세요. 앵두를 찾아. 앵두가 어딨어, 이 겨울에. 어? 왜 멈췄어? 찾았다네, 앵두. 뭔데? 왜 그러세요? 뭐야? 길네. 어느 날 김수현 오빠 등처럼 긁었어. 앵두 같은 입술이 아니야. 앵두가 참 맛있네요. 그거네. 초코풀 크커풀이라지. 그거 있잖아. 그 체중과 기른지 그 부캐로 떴는데 둘의 돈의 맛을 본 뒤 비즈니스 커플로 그 저녁에 딱 그 커플로. 그래. 저 커플이 그 커플이잖아. 둘이 있을 땐 막상 한마디도 안 하고 이은지가 카메라만 들이대면 혜준이야 대면 날 똥빵댕이 이렇게 하는 거야. 이은지가 똥빵댕이를 흔들어가지고 그 채준이 마음이 좀 움직일까 했는데 얼마 전에 공효진 언니를 실제로 보고 나서 똥빵댕이 걷어 찼다지. 그리고 그거잖아. 이은지가 되게 꽁냥꽁냥 혜준이한테 되게 잘하는 거 같이 보이지만 선배님이라고 안 하면 아주 쥐잡이를 제대로 안 하지. 아까도 각 잡고 이러고 있었다고. 아니에요.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저희는요, 만약에 둘이 결혼하면요, 결혼해서 10년이 지나도 꽁냥꽁냥 행복하게 살 거예요. 10년 동안 꽁냥꽁냥한 부부가 어딨어? 왜 없어? 와, 코빅 1년 차 때 함께하고 10주년에 축하하러 나온 갈갈 부부입니다. 와, 반갑습니다. 와, 이렇게
여러분들 만나니까 가슴이 가슴이 오랜만에 합니다. 가슴이 가슴이 웃어야 될 텐데 가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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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 오브 쓰리예요. 어? 왜? 잡히질 않아요. 월척인 줄 알고 잡았더니 피렘이에요. 여보 월척인 줄 알았더니 피렘이었어? 아이고 창피해. 여기 있는 민기예요. 왜? 왜? 존재감이 없어. 있긴 해. 대사도 없고 웃음도 없고 있긴 있어. 있긴 있어. 근데 정말 그 선배님 부부 진짜 제 워너비 부부세요. 저희도 진짜 선배님들처럼 막 꽁냥꽁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. 무슨 꽁냥꽁냥이야 정말.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. 왜? 어딜 가면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뭘 다 그렇게 주워와. 남이 먹다 남은 커피, 콜라, 그리고 대기실에 있는 물티슈, 대기실에서 먹다 남은 도시락 그런 걸 집에 맨날 갖고 와. 나 그냥 미치겠어. 그냥 너무 싫어, 너무 싫어. 아니 안 갖고 가니까 갖고 온 거지 지금. 구벽 같은데?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 지혜가 그냥 다 나한테 맞춰줘. 그냥 다 남들 들으라고 하는 이 다 개그고 다 나한테 맞춰줘. 맞아, 맞아. 날 위해서 우리 와이프는 식성도 바꿨지. 날 위해서 우리 와이프는 성격도 바꿨지. 날 위해서 우리 와이프는 얼굴도 바꿨어. 분기별로 바꿔줘. 무슨 소리야? 내가 무슨 얼굴을 바꿔? 나 그대로야. 왜 이래? 판넬 많이 나오네. 내가 지금 딱 준비했어. 지금 여기 나온다고. 분기별로 보여줄게. 분기별로. 이 여자 누구야? 누구야? 이 여자 누구야? 누구야? 근데 왜 나 고등학교 때 너무 괜찮은데 왜 이게 자연산 자연산? 박나래 언니 아니에요? 그러면 이 여자 누구야? 최지우 친구야. 천국의 계단에서 최지우 친구로 나온 여자잖아. 그래? 맞아, 맞아. 내가 그때 천국의 계단 찍고 끝나자마자 바로 성형외과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최지우랑 김태희처럼 해주세요 해서 한 얼굴이 이 얼굴이야. 그래? 그럼 그 여자가 만난 남자는 남자. 이 남자야. 너무 못생겼어. 마이콜 아니야? 마이콜? 너무 싫어. 진짜 놀라운 얘기 해줄까? 나 하나도 안 고쳤다. 이 얼굴에서 당신 거짓말해. 왜 당신 하나도 안 고쳐? 당신 완전 성형 미남이잖아.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내가 무슨 소리예요? 너네도 너 결혼하기 전에 남자 꼭 이 두피를 봐야 돼. 왜? 왜요? 두피에 뭔가 자국이 있나 봐야 돼. 왜? 왜요? 지금 보면은 박진영 씨 이렇게까지 투블럭이라고 우기지만 투블럭 아니야? 여기 째가지고 진짜 보여주면 어떡해? 아 오바라크 진짜요? 아니 근데 잠깐만요. 왜? 그러면 돈 많이 들죠? 완전 많이 들죠. 어떡해. 왜? 갑자기 또 왜? 날리기 시작해요. 요즘에 일어나면 이거 후루루루 날아가지고 뭐 그 정도까지야. 대가리가 봉해요. 마음의 준비를 해. 그래도 유나야 그래도 저 정도는 뭐 그치. 앨범 이런 거 제작 안 하잖아. 이 집 가수예요. 노래하는데 그냥 그 아니 이 집 내는데 그 밀어줘야지. 프로 사랑꾼. 사랑꾼. 그래 프로 사랑꾼. 그러지 말고 여보 10주년 왔으니까 누나 가러 이게 최고야. 당신 이거 하라고 이렇게 부른 거야. 이거 하라고 부른 거래. 이거 라이브로 보는 거 진짜 행운이에요. 아 드디어 이거 쉽지 않은 거야. 어떻게 좀 보시겠습니까? 보여드려요. 소리가 너무 작잖아. 에 물을 주세요. 오바로크! 오바로크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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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, 하나 더 해! 하나 더 해! 하나 더 해! 야, 하나 더 해! 진짜, 야, 반으로 갈라줘야지. 이렇게 좀 어떡해. 아, 이제 뭐,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좀, 어이, 뭐! 마이크가 나왔네! 빨리. 아니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야? 지금 와가지고 후배들 코너 와가지고 이런 갑자기? 식으로 나올 거면 도장 찍어! 1호? 1호?
입술 도장!